예, 주주들의 소환, CEO를 만나는 시간 가끔 갖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오픈 AI, 챗GPT,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듣던 단어인데요. 우리 토종기업이 한국판 챗GPT를 출시했다고 해서요. 페르소나 AI 유승재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페르소나 AI는 상장사가 아니고요. IPO를 준비 중입니다. 딱 나오시면 벌써 투자자들은 종목을 막 쳐보시거든요.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네. 페르소나 AI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페르소나 AI는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쓰고 있는 챗봇, 콜봇, AI 키오스크 같은 네.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AI 서비스, 그리고 그에 대한 엔진, 원천 엔진 자체를 또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네, 대화가 가능한 GPT AI 서비스. 페르소나란 단어가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고 왔는데 단어가 뜻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네. 그 어떤 의미로 페르소나 AI의 회사명을 쓰신 거예요? 아, 네. 이게 네. 그 심리학이나 철학 분야마다 굉장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IT에서는 타겟 고객을 의미하는 어떤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많기는 한데 우리가 대중들이 쓰고 있는 AI는 정작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그래서 옵티멀 AI라는 의미를 담아서 페르소나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막 투자자들이 스터디를 해가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잘 모릅니다. 오늘 공부 좀 시켜주시고요.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기반 AI 컨택센터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도 어렵습니다. 아, AI 컨택센터는 뭐예요? AI 컨택센터는 네.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을 컨택하는 모든 그런 서비스를 AI 컨택센터라고 하고요. 일종의 챗봇이라던가 전화를 무인으로 받아서 서비스해주는 AI 콜봇 같은 그런 서비스를 AI 컨택센터, AICC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요. 글로벌하게는 Five9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줌이라는 화상회의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16조에 그 M&A 결정에 나섰던 그 기업이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CC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보통은 지금은 이제 챗GPT가 나와서 다들 써봤어? 나도 써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걸 개인들이 검색하잖아요. 근데 잠깐 말씀하신 거 보면 페르소나 AI는 그 기업들이 고객 응대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게 주안점입니까?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주로 B2B로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예. 결국 사용자는 일반 대중들이 예. 되겠지만 이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은 이제 주로 B2B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또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페르소나 AI가 가진 타 업체들과 뭐 사실 상장된 업체 말고도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강점이나 기술력은 어떤 겁니까? 대표님이 직접. 아, 예. 저희는 그 기존에 어떤 대화가 가능한 이 엔진 자체, 원천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량화시켜서 하드웨어, 반도체나 보드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설치형으로 심을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또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AICC라고 하는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데 네. 현재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고객도 756개나 되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고객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거기서 대화하면서 길을 찾아주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회사를 만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금융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 뭐 카드, 보험, 증권 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서 AI 챗봇으로도 응대나 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우리 뭐 연말정산 받을 때 이럴 때 뭔가 신청 많이 하는데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되게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저희 챗봇이나 콜봇한테 들어와서 한번 클릭만 하게 되면 바로 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증서도 발급해주고 업무 처리를 해줍니다. 또 자동차 같은 업계에서도 자동차의 어떤 매뉴얼들, 요즘에 자동차를 구매는 하지만 매뉴얼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막 하시는데 그런 매뉴얼 역할을 AI가 또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으로
이 문제가 뭐야? 이 에러코드는 뭐야? 이렇게 말하면은 알려주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콜센터 전화 안 됩니다. 엄청 기다려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대화형 톡으로 그랬죠? 뭐 맞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근데 되게 범용이더라고요. 뭐 하나 궁금해요 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된 그 Q&A 답변들이 나와가지고 감이 멀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대화형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그 빙에다가 이제 탑재를 한다는 거고, 구글도 우리가 원래 이쪽에 1등이거든. 바드 이런 거를 내놓고 있는데, 페르소나 AI는 한국형 AI 기술 KGPT를 출시를 하셨다고요. 이거는 네, 어떤 맞습니다. 상품 서비스인가요? 예. 아, 네. 챗GPT는 정말 엄청난 서비스이고 네. 세상을 바꿔놓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약점이 있다면은 보안의 문제가 일단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질문의 양이 총 2,000줄로 제한돼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문서들이 있어서 이 문서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챗GPT가 답변도 해주고 요약되었으면 좋겠는데 보안 문제도 있고 2,000줄 이상이 안 되니까 실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그 AI 기술을 통해서 챗GPT 엔진과 저희 엔진 두 개를 결합을 한 그런 기술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기업들이 자신이 문서를 넣게 되면 그 문서에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가 있다면 챗GPT한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00줄이 아니라 저희가 100권 정도 되는 분량의 문서 파일 자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GPT를 쓰게 되면 기존 챗GPT가 안 됐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가 금융 여러 기업들까지도 그래서 이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미국과 필리핀 등 이제 몇 개 국가에 또 납품이 또 되었습니다. 한국형으로 최적화시켜서 만드셨네요, 보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챗GPT의 네. 장점과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약간 허들이 있는 거를 또 극복하셔서 만들었는데, 챗GPT가 지금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기업체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셨다? 네, 맞습니다.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만드는 게 어렵고 아주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이름처럼 쉽게 대중들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것을 템플릿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듯이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을 다양한 지자체에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뭐 병원, 숙박, 쇼핑 네, 또 여러 공공기관들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템플릿화시킨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요. 개인 투자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EO가 나오시면 어떤 기업인데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러면 기술을 좀 보고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KGPT라는 게 지금 기업만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네. 시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3분 만에 AI를 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네. 또 3분 만에 콜봇도 만들 수가 있고요. KGPT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그럼 뭐라고 치면 KGPT 이렇게 치면 돼요? 아니면 페르소나 AI? 네, 페르소나 AI 두 가지 다 검색 잘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AI 쪽에서의 솔루션과 함께 또 인베디드 AI 반도체 예, 사업도 하신다. 인베디드라는 건 이제 안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고요. AI 반도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직접 만드시진 않을 거고 결국 뭐 설계 이런 쪽에 같이 조인하시는 건가요? 아, 예. 반도체 예. 하드웨어는 저희는 이제 OEM으로 받아와서 예. 저희가 대화가 가능한 엔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경량화시켜서 반도체에 인베디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반도체를 꼽기만 하면 사람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이나 자동차 네, 다양한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이제 워낙 그 IT 쪽이 여러 분야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요. AI 쪽 솔루션, 인베디드 AI 반도체 또 뭐 새롭게 관심 있으시거나 뭐 미래 먹거리나 준비하고 계신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미래 시대가 정말 다가오면서 네. 이제는 자동차 안에 정말 핸들이 없어지고 음성으로 모든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해킹이 돼버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음성을 하는 엔진은 인베디드 될 겁니다. 스마트홈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서 인베디드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과 제품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베디드라는 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베디드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전에 네네. 그런 AI 기술을 예를 들면 반도체에다가 심는다, 사입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베디드의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반도체들, 한국이 그 반도체 굉장한 강국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대일 때는 아주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갔지만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세지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그런 시국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자체에 사실 한국의 그 엔진을 만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량화시켜서 탑재를 하게 되면 반도체 하나만 구매해서 우리가 꼽는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인베디드 반도체를 꼽게 되면 올인원으로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식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그런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고 이 무기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 듯, 모를 듯, 네,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뭐, 그 전문가들의 그 영역을 우리가 잠깐 듣는다고 사실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 서로 듣는 거죠. 예. 지금, 기업 공개 IPO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내년쯤이면 우리가 페르소나 AI를 주식 청약하거나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내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그 상장사들 또 그리고 주관사들 요청들이 좀 오고 있어서 네. 6월 정도까지는 확정 짓고 내년까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이나 이제 올해 6월쯤 확정 짓고 네네 올해 네, 확정 짓고 예. 내년까지는 거친다. 예.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기업 공개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AI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 산업계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흥분되시겠어요. 저희들은 옛날에 이제 뭐 알파고 야 하다가 다 잊어먹었는데 네. 느닷없이 챗GPT가 나왔지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그 생성형 AI라는 기술이나 네. 개념은 이제 과거부터 있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빠르게 사실 다가올 줄 몰랐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업계가 굉장히 이제 놀란 건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것이 나오면서 한창 막혀있던 AI의 그런 고민들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해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서비스들, 그래서 텍스트로 치기만 하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음성을 만든다든지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 페르소나도 프롬프트로 채팅만 쓰면 AI가 AI를 만드는 네, 이런 서비스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또 대중들에게 또 선보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기업이나 혹은 또 AI를 볼 때 이런 걸 좀 보시라. 세상이 변한다. 미래가 변한다. 어떻게 AI가 변하는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약간 인기가 있으면 또 확 몰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어떤 기술이 가진 그런 원천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어떤 트렌드나 유행이 끝나더라도 잘 영속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네, 굉장히 둘 다 대단한 기업들이고 네. 엄청난 기술 가진 기업이라서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현재는까지는 그래도 챗GPT를 통해서 일단은 MS가 아주 우세하게 좀 네.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걸 좀 이겨내기 위해서 구글이 또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그래도 다 챗GPT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뛰어난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당장은 역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챗GPT가 불러온 AI 열풍에 대해서 또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계신 페르소나 AI 유승재 대표님 뵀는데요. 페르소나 AI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AI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좋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